지난 2023년 한 언론 매체는 대형 연예 기획사에서 이명웅을 영입하기 위해 계약금 500억 원 이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500억 거절 이명웅. 소속사 대표와의 의리 지켜 이명웅이 대형 연예 기획사의 영입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명웅과 현재 소속사 대표의 끈끈한 인연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연예인으로 손꼽히고 있죠. 기본으로 매진되는 전국 투어 콘서트와 광고업계에서도 인정받은 이명웅 효과 등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명웅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한 언론 매체는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이명웅을 영입하기 위해 계약금 500억 원 이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이를 거절하고 현재 몸담은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남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는 500억 원 정도 부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 참 신기하다면서 소속사 대표와 이명웅 사이에 끈끈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명웅의 무명 시절을 함께한 고마운 은인. 이명웅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은 201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1인 기획사로 이명웅과는 2016년부터 인연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명웅이 무명 가수던 2016년부터 미스터트롯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 2020년까지 물고기 뮤직은 굳건하게 그 옆을 지켜왔습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뽕숭아 학당에서 이명웅은 고마운 은인을 모시는 자리가 마련되자 물고기 뮤직의 대표인 신정훈 대표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명웅은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지만 가장 가까이 계신 감사한 분은 대표님이 생각났다며 어떨 때는 형 같고 아버지 같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이명웅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았던 나를 왜 선택했는지 의문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신정훈 대표는 노래는 잘 몰랐지만 이명웅을 보고 참 건실하다고 느꼈다고 이명웅을 처음 만났던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어머니와 둘이 산다는 이야기를 밝게 하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밝힌 신정훈 대표는 너무 고맙고 너무 잘하고 있다며 이명웅과의 훈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명 시절 밥을 먹지 못하는 이명웅에게 신정훈 대표가 직접 카드를 쥐어주기까지 했다는 일화를 전하며 감동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듯 이명웅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우승 후 소감에서 끝까지 함께할 최고의 인생 파트너 정훈이 형에게 감사하다며 대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베풀어준 은혜와 의리를 지킨 이명웅 그리고 이명웅의 진면모를 알아보고 그를 선택한 신정훈 대표 너무나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